주시면의 작사 신상욱 작곡 1986년도 작품 되겠습니다. 이메 전생에 삶의 위로와 장편
수연님들이 이모 수연들이 내리는 수연이고 집안이 아무래도 천주교 지원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거로만 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사자가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타를 들고 저렇게 앉아서 늘 노래를 불렀어요. 지지런히 내 앞에 말대 내 마음은 기쁨 넘치고 대신에는 너희 두피는
산과 대지목은 남아졌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김성은 요사팟 신명에게 부름을 받고 일부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상은 기타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를 저희 영성 지도자 신부님께서 지적이 아니지 감탄하시고 내용을 정리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자기 인생을 정확히 고려한다. 따라하십시오. 자기 인생을 정확히 고려한다. 그렇죠. 아무리 남들이 소용이 없어. 우리 엄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이 없어. 싼만이 나. 우리 엄마 좋은 삼촌, 둘러시, 삼촌, 쫓아. 나중에 내가 신경 세지. 두가지 먹었어. 어떤 거예요? 내 엄마는 알아서, 알아서 다른 데 가서 일한다, 다른 데 가서. 딱, 정확히, 자기 인생을 정확히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구회실에 가서 신부님의 얘기를 듣고, 그냥 뉘우치면 돼, 자기가. 두 번째, 진단하고 감사한다. 시작. 진단하고 감사한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될 거예요. 거짓말이 있으면 붙이면 안 되죠. 자기 인생을 진단하고 이 대립식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성과 안드레야, 아주 교도소 7년 차 같은 내가 3차 농게 됐어? 이러지 않았고, 엄마가 아무리 야, 엄마는 걱정을 했어요. 삼촌하고 노는 거를. 그렇죠. 저 그러지 않았어요. 삼촌에게도 감사. 원당에게도 감사. 엄마에게도 감사. 그래야 하는 이 사람을 하지. 인생을 이 대립식으로 바로 진단하고 감사하는 신사수랑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의 한순밖에 이미 알고 오셨어요. 내 인생의 신상하고 삼촌이지만 각각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이 많을 거예요. 나한테는 감사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원수야. 난 좋은데 왜 나갑자고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떼놓고 아 그분이 나에게 감사합니다. 대림의 첫 번째 목적 하느님께 나 누구누구 용서합니다. 내 돈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 새끼가 대반하고 잘나가니까 치워 용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용서받고 싶어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요. 지금 절대로 한 명 되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로 위험합니다. 누군가 뒷담화치겠습니다. 그대에 대해서 정확한 겁니다. 그것과 그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께 내가 부족한 것 그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립에서 다 진단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아까는 경제력 지원을 해주시던 노래만 하는 돈이나 계속 투자하니까 대체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원초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데 이 물음은 엄청난 사랑의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시편 8장 하느님 내주시며 당신 이름이 어인 이리 기묘하십니까? 우러러 저 하늘 하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십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해마다 전례령을 만들어서 정가대와 전례부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역대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그의 젊었을 때 모든 죄를 싸그리 없앨 뿐만 아니라 후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를 기다렸다라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맞는 것이죠. 광개토대왕 정수왕 이순신처럼 그들은 정확히 하느님을 본 거죠. 다윗이 치료를 했습니다. 사울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약 중에 다 써봤지만 저기 소대부골에 신상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음악 피셔가는데 효험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봐봐라. 그래서 신상 안 되는데 너 노래 해봐. 인간이 무엇이길래 너 맨날 다른 가수는 커피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의 내버려 드릴게. 사랑하고 어머니요 우리 할머니 10년 뒤에 제가 10년 뒤 신학교 가기 전에 세례받았어요. 만나 이름으로. 그때부터는 옛날 노래 아나이름나 그렇게 잘하던 할머니가 청부타령 안하고 다 안하고 장호기의 성모 노래를 좋아한다. 고모고 그렇게 안 믿다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신성옥의 하느님을 믿고 싶다. 우리 장인어른 유세자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고 믿고 돌아가셨어요. 찬양. 대림신이 감사합니다. 대림신이 진단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쫙 뽑아내서 하느님께 자리를 봉헌한 네, 마지막으로 네 발에 신 예수를 마치고 가시겠는데 좋으셨습니까? 네. 네. 저도 뭐 준비를 했죠. 뭔 소리 하고 저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0시 반에는 좀 더 노래를 좀 많이 하고 집중해 있도록 하지만 그건 내 뜻대로 안 되겠죠?
참 예수님,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한번 잘 진단해보고 남의 얘기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우러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때려라 저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감사합니다라고 응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유했듯이 찬양을 가요를 많이 듣지 말고 찬양을 많이 듣고 BBC 평화방송 유튜브에 신성 안드레아 씨 귀향 듣고 싶으면 가곡을 많이 들으세요. 가만히 들으시고 이게 우리 같이 60저처럼 넘으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관조하고 생명력을 유지하시고 이따가 10시 반에는 격동의 세월 전두환 김민기 양희우 조용필 송창식 아주 풍족인 분들과 생활성 그리고 김성훈 교수 학과의 만남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따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